연말을 맞아 도내에서도 소외계층 지원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오늘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사랑의 온도탑 모금 목표를 84억 5천만 원으로 세웠다며 내년 1월 31일까지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사랑의 온도탑에 모인 금액은 목표액의 137.2%인 100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이 줄었습니다.